종종 자연은 조금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인간은 놀라운 자연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 이상함과 기발함 때문에 SF 영화에서 튀어나온 영상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워롱, 컬러풀한 강, 브로켄의 요괴라는 말을 들으면 무슨 뜻인지 바로 감이 오시나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제부터 전부 다 보게 되실 거예요.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이어 레인보우. 파이어 레인보우는 전문 용어로는 환수 평호라고 하는데 형형색색의 불꽃이 강물 같은 모습으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광경이 펼쳐지는 놀라운 현상을 말합니다. 한번 보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이 레인보우는 햇빛이 권운 속에서 굴절했을 때 발생합니다. 권운은 작은 얼음 결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지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줄지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죠. 먼저 햇빛이 얼음의 결정 바로 위쪽에서 수직으로 닿습니다. 빛은 굴절하며 비스듬히 방향을 바꾸어 결정을 통과해 밑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빛이 통과해 밑면에서 나갈 때 빛의 파장별로 스펙트럼이 되어 나뉘면서 구름을 다양한 색으로 비추게 됩니다. 파이어 레인보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양이 지평선에서 58도 이상의 각도로 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북이 55도 이북 또는 남이 55도 이남 지역에서는 이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지역에선 태양이 충분히 높은 곳까지 올라오지 않기 때문이죠. 워롱. 또 하나의 특이한 무지개로 워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의 빛은 태양빛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양광에 의한 무지개보다 볼 수 있을 확률이 더 적습니다. 달빛만으로는 망막에 있는 색을 인식하기 위한 수용체인 추체세포를 활성화할 수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워롱은 우리에게 은백색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햇빛에 의한 무지개와 같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워롱은 안개가 짙거나 비가 심하게 내린 후에 나타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장 잘 보이는 것은 보름달 때예요.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 근처 등에서는 이런 놀라운 현상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워롱의 빛깔을 선명하게 보고 싶은 분들은 과학자가 추천하는 이 방법을 써보세요. 바로 장시간 노광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자신의 눈보다는 기술을 의지해야 하는 때입니다. 브로켄의 요괴와 광륜. 이쪽의 사진을 잘 봐주세요. 이는 타지키스탄 산악지대에 있는 코르제네프 스카야본 근처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에 찍힌 그림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섬뜩한 귀신일까요? 어쩌면 이 고대의 신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부 페이크? 포토샵으로 조작된 걸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오답입니다. 이는 정말 평범한 남성의 그림자로 아마도 촬영자 자신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자의 주위에 빛나는 광류는 서양에서는 글로리, 동양에서는 후광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광류는 관측자가 산이나 공중에 있을 때 그 뒤에 해나 달이 있을 경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죠. 이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비행기 아래에 있는 구름에 비치는 그림자와 그 주위로 빛의 고리가 생겨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산에 있을 때 구름이나 안개 속에 자신의 그림자가 보이면 아주 섬뜩하면서도 무심코 빠져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자는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죠. 어슴푸레한 빛의 고리에 쌓여있는 일도 자주 있기에 그 모습이 한층 더 외계 세계의 거주자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이 특히 잘 관측되는 곳은 독일의 브로켄봉 주변인데요. 이것이 원인이 돼서 브로켄의 요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고도가 충분히 높은 안개 낀 산에 가면 세계 어디서나 조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그림자를 본다고 해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초상현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렌즈 구름. 렌즈 구름은 렌즈 모양 구름이라고도 하는 매우 드문 자연현상입니다. 보통은 산악지대의 바람 아래쪽에서 관찰됩니다. 세계에서 보고된 UFO 목격 사례 중 상당수의 범인이 실은 이 렌즈 구름이기도 한데요. 이 모습만 봐도 그렇게 여겨지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렌즈 구름이 반드시 매번 하늘을 나는 원반과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괴상한 탑의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몇십 단, 몇백 단의 피라미드 같기도 하고 혹은 버섯 구름처럼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보통의 구름처럼 하늘을 흘러가는 것이 아닌 소멸할 때까지 어느 한 점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다 비현실적인 외형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렌즈 구름은 두 개의 다른 공기층의 경계나 기류 꼭대기에서 형성됩니다. 그 내부에서는 항상 수증기의 응축과 증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구름이 여러 개 나타날 경우 그것은 공기 중의 습도가 높고 강한 상승 기류가 있다는 뜻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조만간 어디선가 비나 눈이 꽤 심하게 올지도 모른다는 뜻이 됩니다. 컬러풀한 강. 강이 다르면 강물의 색도 어두운 색이나 밝은 색 등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른 강들이 어딘가의 지점에서 합류하면 기어이 훌륭한 모습을 완성해내고야 맙니다. 이런 광경은 세계 각지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것은 그루지아의 아라구비 강입니다. 아라구비 강의 뿌리를 따라가면 화이트 아라구비 강에 다다릅니다. 원류의 지층은 석회암과 하얀 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강물의 색깔도 그에 따라 옅어집니다. 화이트 아라구비 강은 그루지아의 수도 트리빌리시에서 약 90km 떨어진 파사누리 마을 인근에서 자매인 블랙 아라구비 강과 합류합니다. 그곳에선 검은 혈암 지층 위를 흐르고 있어 강물도 그에 따라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곳의 강에서 각각 흘러오는 색이 다른 물은 최종적으로 서로 섞이기 전에 잠시 같은 강을 흐르지만 서로 완전히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관이네요. 이런 현상은 다른 두 곳의 바다나 혹은 내해와 외양의 경계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지브롤터 해협의 사진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는 덴마크에서 발트해와 북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장소의 사진입니다. 각 해역의 물은 화학 성분과 밀도의 차이에 따라 다른 색을 띠고 있습니다. 비가 머무는 곳. 대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있어 날씨는 같은 도시라도 장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에선 비가 내렸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활짝 개어 있을 수 있죠. 보통 날씨는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법입니다. 폭우가 이어지는 곳에서 출발해 어디론가 향하면 조만간 가랑비가 되고 더 멀리 가면 하늘에서 구름이 사라지고 태양이 얼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뚝 그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마른 도로에 서 있더라도 수십 미터 앞에서는 양동이를 뒤집은 것 같은 비가 내리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은 레인 엣지라고 불리는데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수도 있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 중에서는 회의적인 사람도 있고요. 이 현상의 사진이나 영상은 모두 가짜라고 그 가능성마저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건 페이크는 아닌데요. 레인 엣지란 매우 거센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 혹은 거의 완전한 무풍 등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조합의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발생합니다. 빗방울에 몰아치는 바람이 없으면 비는 구름 바로 밑에만 오게 됩니다. 또한 그 조건에서라면 우박이나 눈 등 다른 자연현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경계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이번에 소개한 현상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하셨다면 그건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아주 운이 좋은 극소수의 사람이라는 뜻이니까요.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SNS로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